그러면서 두 점 AB는 이 두 이참수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. 그랬습니다. 그러면 까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자, 이 선분들, 일정한 선분들을 이렇게 쌓으나 기울어서 이렇게 쌓으나 똑바로 이렇게 쌓으나 이 선분의 길이 똑같은 선분의 길이를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는 이 넓이들이 다 어떻다? 같다. 이 원리가 이제 까발리에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길이를 여기까지 꼭지점까지 쌓아 올렸다 이 말이 되겠죠. 그러면 이 높이가 지금 꼭지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는 5가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서부터까지가 5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선분의 길이는 이게 이 값이 y의 값이 0이 될 때죠. 지금 y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넘기고 각항에 2를 곱하면 x 마이너스 7의 제곱은 10이 나오겠죠. 2를 곱하는 거니까. 그래서 x 마이너스 7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왔네요. 그래서 이게 작은 쪽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는 7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이 친구, 이 작은 쪽, 이 친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y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2, 2분을 넘기고 2를 곱하면 x 제곱은 10이 나왔네요. 그러면 이 x의 값은 뿔마 루트 10이 나오겠죠. 뿔마 루트 10. 그러면 여기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길이를 보는 거니까 길이는 항상 큰 친구에서 작은 친구를 뺀 거죠.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0은 똑같은 거니까 지워지고 이 선분의 길이가 7이 나왔습니다. 7이라는 선분을 5만큼 쌓아 올린 거죠. 이렇게 쭉 이렇게 쌓아 올린 거니까 넓이는 7이라는 선분을 5만큼 똑바로 이렇게 쌓아 올린 넓이나 서로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. 이렇게 넓이가 똑같은 거니까 밑변의 길이가 7이고 높이가 5이기 때문에 넓이는 35가 답이 되겠습니다.